오늘은 야근해야 할것 같은데 우리 아이 맡길 데가 없네. 에휴, 답답하다. 답답해. 일도 해야 하고 아프면 병원도 가야 하는데 우리 아이 맡길 데가 없어서 답답하시다고요? 목보정에 맡기세요. 출근할 때, 휴일에 급하게 볼일 있을 때, 우리 아이 방과 후 돌봄까지 목보정의 돌봄 지원이 부모님들의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 역시 목보정. 육아 고민으로 막힌 속을 편안하게 목보정. 수입은 고정인데 지출은 늘어만 가네. 엄마 핸드폰 사줘. 사줘. 이제 곧 둘째도 초등학교 입학하고 셋째 기저귀값까지. 답답하다. 월급은 제자리인데 우리 아이들 양육비 지출은 계속 늘어서 속이 많이 답답하시군요. 목보정에 맡기세요. 초등학생 입학금 지원, 다둥이 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까지 부모님들의 무거운 짐을 시원하게 덜어드립니다. 역시 목보정. 육아 고민으로 맡긴 속을 편안하게 목보정. 그래, 하고 싶다는 거 다 시켜줄 수도 없고. 졸업하면 뭘 할 수 있을까? 내 진로를 어떻게 선택해야 줄지 정이야. 답답하다. 답답해. 우리 아이 진로 고민 혼자 머리 싸매지 마시고 목보정에 맡기세요. 진로 진학 상담부터 자기주도 학습 방법까지 목보정의 상담 지원으로 부모님들의 꽉 막힌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 역시 목보정. 육아 고민으로 막힌 속을 편안하게 목보정.